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신나가지고 그래. 아니 근데 신나도 돼요. 영상 보는 애들이 신나야지. 우리가 신나야 영상 보는 애들이 신나요. 말해라. 너무 템버링 아니죠? 템버링 쳐요. 치는데 저를 안 쳤고요.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트 크리시 바로 안 칠 거예요. 중간에 슬프다 치고 싶은데 어때요? 나는 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무덤을 두었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참이 넘치네.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안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죠. 도리어 너가 나를 가질 수 있어, 또는 너가 가지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나를 가져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부처도, 또는 뭐 알라도 너를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나요? 또는 여러분 그런 대사들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진짜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을 때 어쩌면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권한대로 내 자유는 사라지고 내 인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 또는 수동적인 존재처럼 우리를 오해하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소유가 되었을 때 진정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꿈은 진정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매우 유사한 기쁨이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적이 올라가거나 또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효도이겠지만, 부모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 그 부모님에게 내 것을 드릴 때, 부모님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드릴 때, 그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우리에게 자기가 먹고 있었던 막대사탕을 줍니다. 자, 제가 먹고 있었던 막대사탕이에요, 드세요 라고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것이 더럽고 또는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준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아, 이 아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나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막대사탕 같은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3살짜리 꼬마아이가 우리에게 내미는 그 막대사탕을 보며 그것을 받으며 매우 흡족해합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그 막대사탕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또는 그 막대사탕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매우 값비싸기 때문에, 아니죠.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준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줬다는 사실로 우리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살짜리 꼬마아이가 사탕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지금 이 시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단언이 확신합니다. 반면 나한테 사탕을 좀 주면 안 되겠니? 또는 이 아저씨한테, 또는 이 삼촌에게, 또는 이 아빠에게 이 사탕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손을 뻗었을 때 그 아이가 싫어 안 돼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괜히 섭섭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사준 사탕이라면, 내가 사준 과자라면 그것을 달라고 할 때 그 아이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기쁨과 내 환락과 내 윤락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섭섭해질 겁니다. 왜요? 이 삶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능력,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얼굴과 이 모든 몸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과 오늘 말씀과 성경은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기본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 아깝고 이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매주 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원씩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예배를 쉴까요? 이 예배 1시간 드리면 여러분한테 100만원 드려지면 여러분 이 영상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마 볼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영상 안에다가 로또 번호로 따다다 해서 이것이 진짜 이번 주 로또로 당첨되는 번호라면 여러분 과연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우리에게 재미가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예배와 유익이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고 착각해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만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내 시간, 내 자유시간, 내 휴식들,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꼬마아이가 여러분한테 사탕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기 아이스크림 사줘,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껴드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인애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에게 풍족함과 우리에게 풍성함과 형통함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내 쾌락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지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사라지게 만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찍어버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찍어버리는 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찍어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막 당군 할아버지 신상을 막 머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불상에 가서 막 불을 지르든지, 이것을 지금 하면 여러분 깜빡합니다. 꼭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살아가면서 이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이 찬양에서 찾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라는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가사 앞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보다, 그 사랑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분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의 부요함이든지 또는 이 세상의 좋은 친구든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든지 또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어느 누구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그 사랑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을 더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요가 당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당신의 친구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우상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부요함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우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부요함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은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 하나님 안에서의 꿈은 여러분을 아주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끔 허무함이나 공허함 같은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구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허무함이나 공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선, 주님 안에선 평안과 행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혹시 당신이 하나님 밖에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 저의 죄를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리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잘못이 많을까 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울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어야 되고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울고 나면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고 내 잘못으로 주님 앞에 울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참 회개는 허무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가져오더라고요. 감사를 가지도 오더라고요. 내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자. 하나님 밖에 버려져 있는 고아처럼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자녀라는 것을 느낄 때 허무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회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예배드렸다고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진짜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해요 라는 이런 말을 듣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해봤더니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었더라고요. 나를 드러내길 원했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내 욕심이 그 가운데 난잡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사역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했는데요. 저도 오늘 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마 많은 장로들과 많은 군인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지도 몰라. 아니,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예수님 앞을 딱 막으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처럼 고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냐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에서 제 사명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포인트를 찾게 되죠. 그리고 삶의 방향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사탄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해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별 다르지 않게 들리겠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뇌 뒤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제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주지 않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랑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영상 예배도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돌아오는 피드백이 제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설교했고 정말 열심히 이 본문도 외웠고 정말 열심히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고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저에게 가장 큰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볼 때 뭐가 먼저 보여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 손바닥 안에 제가 있죠? 그러면 저를 볼 때 뭐가 먼저 보여야 되나요? 이 손이 먼저 보여야죠.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한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나 잘 전해진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상을 다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길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주님 안에서 돈을 사랑할 수도 있지 않나요? 주님 안에서 혹시 음란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주님 안에서 교만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제 옆에 원빈과 뭐 현빈, 장동건 뭐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과연 나 잘생겼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주님 안에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 안에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상 예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 가지로 같이 예배 마무리할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주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약속! 빛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약하나 주님께서 권세 많으시며 주님께서 강하시오니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잘 지냈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요즘 큐티 책을 여러분 다 이렇게 제가 연락하고 있죠. 카톡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 와서 큐티 책 받아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받아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한적인 현장 예배가 사전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5월 첫째 주부터 오늘 지금 계속 뭐 1부부터 5부까지 아침 7시,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7시, 저녁 7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혹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 신청하셔서 마스크 꼭 끼고 발열 나지 않는 친구들은 혹시나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방 원하는 친구들 있으면 전도사님과 간단하게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차 한잔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는 신앙적인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 될 때 저한테 꼭 연락하셔서 제가 수업 끝날 때나 오후 4시나 이쯤에 저희 스크루어택 하듯이 여러분 집 앞이나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분 같이 이야기 나누면 너무나 좋을 것 같으니까 혹시 저랑 신앙적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신방 원하는 친구들 꼭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 설문지 혹시 하셨나요? 여러분 저희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육부 예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이번 주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약속?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음흠. 됐습니다. 네. 오케이. 한번 더 하시면 할게요. 템버린 안 줘요?